안녕하세요, 모델 한혜뜸입니다. 요즘 화창한 날씨 덕분에 야외에서 데이트할 일이 많은데요. 여러분 외출하기 전에 어떤 향수를 뿌리세요? 저는 그날의 기분이나 옷차림에 따라 어울리는 향수를 고르는 편이에요. 화장대에 향수는 많은데 정작 어떻게 뿌려야 될지 고민될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스킨십을 고르는 향수 에티켓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누군가에게 특별한 향으로 기억된다면 정말 멋지겠죠? 향수를 고를 때는 향에 대한 취향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처치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과 잘 어울리는 향수를 고르는 것도 중요해요. 향은 향기가 퍼지는 순서에 따라 톱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로 나눠요. 톱노트는 향의 첫 느낌으로 향수를 시향지에 뿌렸을 때 느껴지는 향이에요. 미들노트는 향의 중간 느낌으로 향수를 피부나 옷에 뿌렸을 때 10분 정도가 지나면 느낄 수 있어요. 베이스노트는 향의 마지막 느낌으로 흔히 잔향이라고 하는데요. 향수를 뿌리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본인의 채취와 잔향이 자연스럽게 섞이게 돼요. 매장에서 향수를 뿌리고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면서 잔향이 본인과 잘 어울리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남자친구 마음에 드는 향이라면 더 좋을 테니까요. 요즘 제가 푹 빠져있는 향수는 안나수이의 라비드 보헤미예요. 라벤더 빛깔의 장미꽃 위에 황금빛 나비가 살포시 내려앉은 것 같죠. 첫향은 터키 장미와 리치 레드베리, 드래곤 우르츠가 어우러져서 달콤하면서도 향긋한 느낌이에요. 달콤한 향이 사라지면 핑크 프리지와 퍼플 피오니, 레드 매그놀리아가 조화를 이룬 여성스러운 꽃향이 느껴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화이트 우드와 머스크에 블랙 바닐라의 부드러운 향이 더해진 잔향이 은은하게 퍼져요. 데이트할 때는 개성이 강한 진한 향보다 라비드 보헤미처럼 여성스럽고 화사한 느낌을 주는 플로럴 플루티 계열의 은은한 향을 선택해요. 봄바람에 머릿결이 흩날릴 때마다 방금 샤워를 마친 듯한 향긋한 향기가 퍼지니까요. 데이트에 어울리는 향수를 골랐다면 이제 제대로 뿌리는 일만 남았어요. 향수를 뿌릴 때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 뿌리는 게 좋을지 늘 고민이죠? 향수 종류별로 뿌리는 횟수를 달리하는 게 좋아요. 향수는 향수 원액의 함량비에 따라 퍼퓸, 오드퍼퓸, 오드투알렛, 오드포롱으로 나뉘는데 뒤로 갈수록 원액의 비율이 적어 지속시간이 짧아져요. 퍼퓸은 10시간, 오드퍼퓸은 5시간에서 7시간, 오드투알렛은 3시간에서 5시간, 오드코롱은 1, 2시간 정도 향이 지속돼요. 가벼운 향일수록 자주 뿌려야 하는데 처음에는 조금씩 뿌리면서 적당한 향을 찾아가세요. 향수의 종류에 따라 뿌리는 위치도 조금씩 달라져요. 향은 아래에서 위로 퍼지고 체온이 높고 맥박이 뛰는 곳일수록 향이 더 빠르게 퍼져요. 때문에 향이 진하고 오래 지속되는 퍼퓸이나 오드퍼퓸은 데이트를 하러 가기 전에 스커트의 안쪽 단이나 스타킹, 속옷에 뿌리면 향이 은은하게 퍼져 부담없이 향을 즐길 수 있어요. 옷에 향수를 직접 뿌리는 경우가 많은데 실크나 가죽 소재, 흰옷은 얼룩이 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오드투알렛과 오드코롱은 손목이나 귀밑, 팔 안쪽이나 앞가슴, 뒷목에 뿌려주세요. 데이트할 때 그의 입술이 닿을 수 있는 부분을 피하는 게 좋겠죠? 아무리 달콤한 향수도 혀에 닿으면 약보다 쓰니까요. 손목에 향수를 바르고 이렇게 비비는 경우가 많은데 마찰력 때문에 향이 변진될 수 있으니 절대 비비지 마세요. 피부가 건조하면 향이 금방 날아가니까 향수를 뿌리기 전에 보디로션을 충분히 발라주세요. 이때 보디로션은 향이 거의 없거나 향수와 비슷한 계열의 향이 나는 것을 고르세요. 소개팅이나 데이트 때 마치 타고난 채취처럼 은은하게 향을 풍기고 싶다면 이런 방법을 써보세요. 향이 거의 없는 페이셜 미스트나 헤어 미스트에 향수를 몇 방울 떨어뜨려 사용해보세요. 목욕을 할 때 욕조물이나 머리를 헹굴 때 물에 향수를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브러쉬에 향수를 가볍게 뿌려서 빗으면 머리카락이 흩날릴 때마다 향이 은은하게 퍼져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모두들 데이트나 소개팅에서 로맨틱, 성공적이길 바랄게요.